진짜로 보는 것처럼 만약에 9시 반까지 가야 돼. 어. 그러면 내가 일어나야 될 시간이 있을 거야. 난 그런 뻔한 걸 알려주려고 지금 영상을 찍는 게 아니야. 엄청난 걸 알려줄 거야. 두 가지를 하면 너가 며칠 만에 뭐 30, 40점이라도 향상을 시킬 수가 있을 거야. 며칠 만에 단기간에 확뛸수 있는 이팁꼭 활용해 주세요. 톡본게 290? 800점은 목표로 하자. 총점 540. 아이씨, 아 뭐야? 아이씨. 아무것도 못하게 다 이제 유튜브 잠근다. 드디어 잠근다. 여긴 지옥이야. 저기 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평소에 실력이 되게 좋아. 근데 토익 시험 갔을 때 항상 토익만 보면 망하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런 사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일까? 문제점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있어. 평소에 진짜 잘한단 말이야. 근데 시험장 가서 망해,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그치. 근데 어떤 원인이 가장 두 가지가 클것 같아? 두 가지? 두 가지만 너가 한번 생각해봐. 난첫 번째는 구독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당연히 긴장해서 응, 긴장해서. 두 번째는. 약간 패턴이 안 맞았던 거야. 패턴이 안 맞았다? 어떤 얘기지? 맨날 난 저녁 때 시험을 봤어. 응. 근데 토익 시험은 낮에 보잖아. 그치. 뇌가 안깬 거야. 근데 그첫 번째 이유, 긴장해서인 이유도 사실 패턴 때문인 그 경우가 커. 항상 연습했던 환경이랑 다르다 보니까 긴장을 하는 거란 말이야. 만약에 너가 매일 토익 시험을 봐. 그러면 일주일 동안 보면 8일째는 긴장을 안 하겠지. 그치. 근데 그 토익 시험과 다른 환경, 그러니까 다른 시간대에서 연습하다 보니까 너가 긴장을 하는 거란 말이야. 이두 가지를 해결해 줄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어떤 방법이 있을까? 너가 생각하겠을 땐 어떤 방법이 있을 것 같아? 약간 뻔하지 않을까? 진짜로 보는 것처럼 만약에 9시 반까지 가야 돼. 그러면 내가 일어나야 될 시간이 있을 거야. 난 그런 뻔한 걸 알려주려고 지금 영상을 찍는 게 아니야. 엄청난 걸 알려줄 거야. 엄청난 거 알려줄 일단 거야? 뻔한 거부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좀 뻔하지 않은 엄청 중요한 팁을 알려줄게. 자, 너가 일단 토익 시험을 보러 가면 9시 반까지 보통 가서 10시쯤 시험을 시작한단 말이야. 그치, 그치. 그럼 너는 그날은 몇 시에 일어날 거야? 나는 한 7시 30, 40분? 7시 30분쯤 일어난다? 그치. 그러면 시간이 딱 맞으니까. 그럼 넌 앞으로 시험 3일 남았잖아. 이 3일 동안 매일 7시 반에 일어나서 어디 다른 장소로 가. 방 안에서 문제를 풀지 말고 씻고 나가서 다른 장소에 가서 10시에 딱 스타트를 해, 2시간 동안. 그거를 3, 4일 동안 연습을 좀 해줄 거야. 그럼 너가 긴장과 그 패턴이 좀 맞게 돼. 이게 뻔한 팁이었지. 일단 그치. 두 번째 팁은 뭐냐면, 나도 시험을 봐봤지만 많은 학생들이 얘기하는 게, 그런 패턴 연습이 되어 있어도, 자, 너가 아침에 일어나서 10시에 시험을 보지. 그러니까 아침 7시 반에 일어나서 10시에 시작해도 몽롱하단 말이야, 정신이. 맞아. 그래서 독해를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독해를 이제 시작 바로 하잖아. 근데 그 집중하기까지 걸려, 시간이. 그러니까 내가 독해를 시작해. 뭐 LC 끝나고 RC 시작하는데 이게 잘안 읽혀. 읽다 보면 잘 읽히기 시작하는 데까지 10분, 20분이 걸린단 말이야. 그 집중까지 도입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린단 말이야. 그래서 꿀팁을 알려줄게. 너가 10시에 시작하잖아. 그러면 9시 40분부터 문제집을 풀어. RC를 풀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이걸 원래 시험날 알려주려고 그랬거든. 좀 일찍 와서 시험 10시에 시작하기 전에 9시 40분부터 문제 계속 풀어라. 대신 그 문제는 그냥 풀기만 하고 뭐 채점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내 뇌를 깨워주는 시간이 20분 정도가 필요해. 그래서 그거를 계속 푸는 연습을 하면 돼. 내가 문제집을 하나 사줄게. 뭐 아무거나, 아니면 너가 인터넷에서 뽑거나 해서. 너는 9시 40분부터 RC를 풀기 시작을 하는 거야. 20분 동안 그냥 계속 풀어. 그 다음 10시에 시작하면 듣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면 뇌가 좀 깨어있는 상태에서 시작할 수가 있어. 오, 이거는 엄청난 개꿀팁이야. 개꿀. 실용적인 팁이야. 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시험장에서 그거를 하냐면, 일단 아침에 차를 타고 가잖아. 차 타고 가면서 영단기 스텔라를 풀어. 그럼 그게 뇌에 정말 잘 깨워주더라고. 그리고 시험장 가자마자 계속 문제 풀어. 버프라고 할 때까지. 그 집어넣으세요 하잖아. 그때까지 계속 풀고 바로 시험을 보면 딱 바로 집중을 할 수가 있어. 이걸 한번 내일부터 해보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시험 보는 날의 기상시간과 장소 옮겨서 2시간을 시험을 본다. 첫 번째, 뻔한 팁이었고, 두 번째는 중요하지 않은 문제집을 가져가서 시험 시작하는 시간 20분부터 계속 풀어라.
그럼 내가 깬다. 이 두 가지를 하면 너가 며칠 만에 뭐 30, 40점이라도 향상을 시킬 수가 있을 거야.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 팁 잘 활용하셔서 며칠 만에 단기간에 확 뛸 수 있는 이 팁 꼭 활용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시험 하루 전날 또 다른 팁을 올릴 테니까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